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게 관측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스닥 지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기술주를 자세히 보시면요. 인공지능 거품론과 인공지능 낙관론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과열대 양상을 보였던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혹은 여기가 고점일지 이 부분에 주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습니다. 먼저 FOMC 의사록을 포함해서 소비를 알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홈디포, 월마트 그리고 타깃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소비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경기 지표 가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가운데서 어떤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미국 경제의 이런 지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모닝쇼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주말 중에 있었던 뉴스들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미중 갈등과 관련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라이칭더 대만 부총동이 미국을 경유해서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일정에 올랐는데요. 그러자 중국 측에서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 부총동은 출국길에는 뉴욕을 그리고 귀국길에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에서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4월처럼 실탄 사격 훈련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지난 4월에 이 차이잉원 총통이 중미를 방문하면서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맥카시 하원의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흘간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대만 쪽에 대해서 또 미중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한 겸 더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난 10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중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최근 중국이 겪는 경제와 인구 문제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백악관 대변인 측에서는 중국 내부의 긴장을 언급한 것이다 하면서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화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긴장감을 높이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상당히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이런 긴장감들이 감돌고 있는 와중에서도 또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중이 여객기 운항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점인데요. 미국 교통부와 중국 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여객기 증편에 합의를 했다며 기존 12회 운항에서 단계적으로 18회 그리고 24회까지 확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여객기 증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지는 않았지만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는 양상 속에서도 양국이 굉장히 드문 합의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중 갈등 소식에 대한 부분들 국제 정세에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중요했던 것이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였는데요. 바로 뒤이어서 금요일 저녁쯤이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7월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고요. 전문가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가 0.2%였기 때문에 0.1%포인트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5월에 0.3% 정도 PPI 물가는 하락한 이후에 6월에 보합권을 기록했고 7월에 다시 0.3%까지 소폭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0.8% 정도였기 때문에 6월보다는 다소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두 달 연속 1%를 하회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근원 PPI를 보시면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는데요. 품목별로 보시면 디젤 가격이 떨어졌고 육류 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PPI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PPI 자체가 1%를 하회하는 모습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전히 연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인 점을 반영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체크해보겠습니다.
로이터통신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소프트뱅크 그룹이 2017년 모금했던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전펀드 원을 통해서 반도체 설계회사 암의 지분 25%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협상은 소프트뱅크가 나스닥에서 600억에서 700억 달러로 칩 설계업체 상장 예정인 상황에서 벌어졌고요. 만약에 협상이 성사될 경우에는 비전펀드 원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서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산하의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을 다음 달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봤고요. 상장 직후에는 삼성전자나 애플이 또 ARM에 투자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주를 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도 함께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먼저 살펴봤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